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앞에 이제 총칙 문제 17번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17번 문제부터 해서 20번까지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물 이제 용도 9개 이제 시설군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9개 이제 시설군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에 따라 대상 이제 시설군이 변동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바뀌는 경우하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바뀌는 경우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바뀌면 이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각각 신고가 독돼 있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로 바뀌면 위험도가 이제 증가되니까 이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가 이제 변경이 되면 이때는 건축물 이제 대장과 관련해서 대장의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과 관련해서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에 따라 일단 행정상 절차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우선 17번 문제, 시설군에 관한 설명으로 울체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설군이 법에서 9개입니다. 그래서 9개 시설군이 자, 그래서 자산 전문 연교 건축,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시설군별로 해당되는 이제 건축물 용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관광 휴게 시설은 문화 집회 시설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 집회 시설군 내용입니다. 그 문화 집회 시설은 문화 집회 시설하고 종교 시설, 그 다음 여기 나 있는 관광, 휴게 시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여기 문화 집회 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장례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례 시설은 여기 산업 등 시설군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교정 및 군사 시설은 그 밖의 시설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 업무 시설군에 교정하고 그 다음 군사 시설 이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이 있는데 그 밖에 시설군이 아니고 여기 주거 업무 시설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그리고 관광 휴게 시설은 문화 집회 시설군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시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중 다중 생활 시설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인 거 여기 영업시설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18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건 일단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는 경우, 즉 용도 변경에 따라 시설군이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면 이때는 허가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여기, 영업시설군이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은 여기 주거 업무시설군이죠. 그럼 이거는 상위시설에서 하위시설로 바뀌니까, 절차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거 업무시설이고 제1종 걸린생활시설은 여기 걸린생활시설입니다. 여기서는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니까 이때가 이제 절차 허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화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판매시설은 여기 영업시설군이고 문화집회시설 상위시설군이죠. 이때는 이제 신고고. 그 다음에 3번,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은 여기 교육,
교육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꾼다. 뭐 이거는 상위시설에서 하위시설로 바뀌니까 이때도 절차는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여기죠. 자, 근데 이제 교정 군사시설은 여기 주고 업무시설이니까 이때도 변경이 되면 절차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해당되는 시설 용도 변경 18회 때 있다 점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24회 때 시험 문제고 건축법상 A씨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A씨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이면 여기 주거 업무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상위 시설로 이제 바뀌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여기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위에서 상위로 바뀌니까 허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리얼 공동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이죠. 이때는 여기 건축물 대장 지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 신청 대상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귿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업무시설도 같은 시설군 내니까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그리고 리얼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여기 산업시설이니까 뭐 단독주택에서 공장으로 바꾸면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니까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미연 노유자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과 관련해서 여기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상위시설에서 하위시설로,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니까 이때도 각각 해당되는 절차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용도 변경입니다. 판매시설,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인 판매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로 바뀐다. 자, 이 경우죠. 그럼 이거는 하위시설군, 즉 영업시설군에서 상위시설인 문화집회시설로 바뀌니까 이때는 절차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허가와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 각각 권한자죠. 자, 그래서 그게 보시면 뭐 1번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허가권자 아닙니다. 시장 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구수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 자는 시장 구수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데 절차 허가입니다.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시장 구수청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각각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이제 용도 변경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 변경의 되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때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설계, 건축사의 이제 설계, 이 부분 준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용도 변경 안에서
건축사의 용도 변경 설계, 그리고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00제곱미터니까, 바닥면 적게 500제곱 이상이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건축사 설계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면서 1000제곱미터니까, 100제곱 이상이니까, 사용 승인. 여기 두 가지가 각각 준용이 됩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5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는 17회 때 시험 문제고, 21번 문제는,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건축법상 이제 건축 기준을 각각 이제 완화 등을 해주고, 완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각각, 허가 등을 이제 적용할 때, 이때,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21번 보시면, 건축 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해서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7회 때 시험 문제인데 그게 뭐 건축물의 내화 구조하고 방화벽, 그리고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용적률, 뭐 건축물의 건폐율 이렇게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법의 규정상을 보면 대지 조경, 건축선 지정,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이거는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상 기준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화 구조하고 방화벽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법에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7회 때 시험 문제인데 상당히 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2번 문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건축하고 대수선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뭐 각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건축 또는 대수선과 관련해서 뭐 건축 허가를 신청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면 규모에 따라서 시도이사 또는 시장구조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있게 되면 심의와 관련해서는 심의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는 심의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신청 접수 1일 기준에서 30일 이내 심의 안건을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 신청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뭐 각각 심의 결과 통보받게 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시 뭐 재심의와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재심의 신청 있게 되면 이때 다시 안건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심의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이때는 뭐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뭐 재심의 안정과 관련해서 30일 이내 재심의 안건을 상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자, 그래서 5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하기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건축물, 건축등과 관련된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 등의 처분이 완료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민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로 뭐 민원과 관련해서 상담은 후각근자 등의 이제 처분이 완료되기 전 관련해서만 이게 가까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후각근자의 처분이 완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된 민원 이건 이제 대상이 아니고 완료되기 전 처분이 완료되기 전 민원과 관련해서 가까이 이제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민원 질의 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은 뭐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15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심의와 관련해서 의견 채시입니다. 그래서 뭐 강제 법령이나 강제 행정기관 유권 해석, 뭐 유사 판례, 뭐 현장 여건을 검토해서 심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가 결정이 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 그리고 후각근자 등에게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시면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 통지를 받은 후각근자와 관련해서 후각근자가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통보는 기간이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위원회에다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 좀 특이하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에서 1번,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이제 건축 절차와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번 문제부터는 건축법상 이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24번 문제, 사정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정 결정은 일단 신청은 건축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거고 신청 자체는 임의사항이다. 꼭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사전 결정과 관련해서도 신청은 후각근자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두 가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사항.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서 동시에 검토와 관련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신청사항이 아니다. 이건 이제 후각근자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받을 대상이면 후각근자가 직접 환경부 장관이나 또는 지방환경관세장하고 직접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신청사항은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서 검토 이 두 가지가 각각 동시에 이제 신청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결정과 관련해서 통지가 있으면 또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통지를 받으면 이때는 2년 이내 정식 건축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결정은 일단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이고 우선 1번, 1번은 이거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A도 B씨의 3시청의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A 도지사에게 건축물에 건축이 법령에 허용된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후각근자가 아니죠. 자, 그럼 틀렸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결정 신청 임사입니다. 그 하얀 다크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후각근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이때 협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법령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한다 기대했는데 2년 이내 허가 신청해야 되고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해서 공고해야 된다 기대했는데 4번은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와 같은 규정 없고 그 다음에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두 가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그래서 뭐 24번에서 이제 옳은 거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부터는 건축법상 건축 후각근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가하고 대수한 원칙적인 허가근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자 이제 건축물 청수기준에서 자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에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연면적 3분의 1 이상 정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 규모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 첫 번째는 해당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일 때는 이때는 규모가 여기 해당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 이제 특별시하고 광역시 지방 건축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집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 즉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인 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허가를 받도록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번 문제는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뭐 21층 이상, 그리고 2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3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정축해서 청수가 뭐 21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리얼하고 미엄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얼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하고 창고에서 나왔는데 공장하고 창고는 규모 여기 해당돼도 허가사항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미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쳤으면 원래 제외입니다. 근데 예 초고층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리얼을 뺀 나머지, 나머지가 이제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뭐 25번 문제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6번 문제.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뭐 도지사의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건축과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허가권자는 아니고, 일정한 사항일 때는 건축 허가, 즉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승인을 해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권자에는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사항, 지금 여기 나 있는 거, 이거 그대로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장 군수가 규모가 여기 해당이 되면 허가하기 전에 각각 도지사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여기 이제 예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할 목적으로 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다섯 개 용도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면서 건축물의 규모, 청수기준 하게 되면 3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사의 이제 승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서 지정 공고한 구역입니다. 그럼 이때는 용도가 위락시설에 해당되거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면, 이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6번 보시면 1번 연면적 10분의 1을 청축해서 청수가 21층이 되는 공장이 다 이렇게 되는데, 자, 청수는 뭐 21층이면 뭐 여기 이제 대상인데, 원래 연면적 3분의 1 이상 청축해서 뭐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연면적 2분의 1을 청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해당상 없고,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청수가 21층 이상 된다 하더라도 용도가 공장이면 제외한다 그랬죠.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똑같이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창고. 자, 창고도 제외하죠. 여기도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2층의 위락시설 나인데, 자, 여기 요건 맞고 용도 맞습니다. 근데 규모가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죠. 2층이고 900제곱미터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거환경 등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라인인데, 자, 그게 지금 여기 다 맞는 거죠. 여기 지정한 목적, 그 다음에 용도, 뭐 여기 다 맞으니까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승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수질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지정한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900제곱미터인 2층의 숙박시설 라인인데, 4번 자 여기하고 여기 욕구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 대상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비교해서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27번 문제, 뭐 24회 시험 문제입니다.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이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죠. 허가사항에서 제외, 1번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신청에 대지에 건축하는 규모가 규약한 걸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뭐 여기 허가권자와 관련해서는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 또는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자체를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에 나 있는 설명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후학권자는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기도 있는데, 뭐 일반적인 이제 공사 착수 시기에 뭐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뭐 공장 용도일 때는 3년이고, 지금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털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을 신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대되어 있는데, 자, 원래 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이때는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 대상. 그 다음에 5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한 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대지와 관련해서 사용 건물이 아니고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뭐 27번 문제, 일단 여러분들 이제 24회 때 시험 문제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